잠시 후 MBC 뉴스데스크를 보내드립니다. 터치는 즐겁고 터치는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유해세균을 옮기기도 하죠. 새로 나온 데톨 노터치 핸드워시 시스템은 터치 없이 알맞은 양의 핸드워시를 자동 분사하여 유해세균을 99.9% 제거할 뿐 아니라 풍부한 보습 성분이 손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제 마음껏 터치하세요. 데톨 노터치 핸드워시 시스템. 데톨이 지켜줍니다. 진짜 하려고 했는데 공부 안 하니? 정말 하려고 했는데 왜라? 하려고만 먹었는데 어, 공부할래! 꼭 하려고 하면 공부하래. 자, 눈에 쏙, 개념 쏙, 우고 밀어 공부했어. 우리들의 공부 비법 우공비. 저는 언니가 강추. 총 책신사고 좋아요. 2차 할인 와, 저차 할인 와, 2차 저차 할인 와, 좋아요 좋아요. 이곳 정리 와, 저곳 정리 와, 이곳 저곳 정리 와, 좋아요 좋아요. 신한카드의 생각이 너도 나도 좋아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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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마트 쇼핑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증권 투자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기 절약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전기 사용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피크 타임엔 전기 절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실내 온도를 올리기보단 따뜻한 옷을 입고 너무 덥지 않게 생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함께합니다. 오뚜기 만두 속 모든 야채는 100% 국내산입니다. 꼭 오뚜기를 찾으세요. 오뚜기! 큰 돈 들여 사는 건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꼭 물어보세요. 오스템인가? 오스템이 아닌가? 오스템이라면 안심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프로는 부드러움과 카리스마 둘 다 가져야 한다. 나는 팬이다. True Professional Olympus Pen.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수 있다 하고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강추위에 바닷가 저로부터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동사했습니다. 누우시면은 막 이 고기가 헤엄쳐 다닙니다. 야, 머리 보겠어. 꾸며. 지하철도 멈춰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랬어요. 전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전철 운행 간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 문제가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항암 치료에 손가락 절단 수술까지 하다 적발됐습니다. 홍보문까지 내걸고 환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구제역이 장기화되면서 돼지고기 값이 두 배로 뛰고 우유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 대목을 앞둔 축산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23년 독재를 무너뜨린 트위니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현장, 현지 취재했습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까지 가세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읽다, 보다, 배우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를 탭할 시간. 애니콜 갤럭시 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독한 한파에 바다까지 얼어붙으면서 가두리 양식장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추위에 약한 참돔 등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한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쪽 바다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해안가는 물론 인근의 섬 앞바다까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두께만도 10cm가 넘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양식장에도 녹지 않은 얼음이 그대로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감성돔 수천 마리가 죽은 채 떠오릅니다. 저녁으로 누웠으면 막 이 고기가 헤엄쳐 다닙니다. 야, 머리국에서. 꿈속에서도 떠나갑니다. 또 다른 양식장에도 다 자란 돔들이 흰 배를 드러낸 채 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뜰 채로 떠보지만 양식장 바닷속에는 수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이번에 폐사한 어류는 수온에 민감한 이 같은 돔류입니다. 여수 전체 돔 양식장의 25%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4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것이 6도 이상 떨어지면 피가 한량을 못 얻게 피가 고시부린게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피해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자식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정성을 들여서 3년이나 4년 동안 일을 갖고 있는데. 지난 2006년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한파로 죽은 지 5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혹한은 어민들의 마음까지 얼렸습니다. MBC 뉴스 한윤지입니다. 한파에 전기 선로가 늘어져 오늘 아침 지하철까지 멈췄습니다. 추운 날씨에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영장군이 지하철도 막아섰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 영등포 구청역으로 들어오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전기 선로를 고정하는 지지대가 연일 이어진 추위에 길이가 짧아지면서 끊어지자 전기 선로가 전동차 위로 늘어진 겁니다. 연이은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의 금속 지지대가 수축되어서 이 사고로 2시간 동안 신도림에서 홍대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나머지 구간도 연쇄적으로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신촌 가려고 여기까지 5선 타고 왔는데 돌아가라고 해서 그대로 돌아서 다시 5선 타고 출근로까지 가야 돼요. 특히 출근 시간대 사고가 일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시민들이 전동차에서 내려 버스와 택시로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 택시 기다리는데 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다 못 가고 있고 추운데 한 시간 넘게 해서 울고 싶다. 서울메트로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강추위가 계속된다면 비슷한 사고가 또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수도관.